도봉구 체육회 소속 민현빈 선수입니다. 네, 시간은 총 4분이 주어지는데요. 네, 지금 남자 결승전 첫 번째 문제 민현빈 선수가 등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 부분부터 상당히 여의치가 않아요. 이번 결승전 루트 난이도가 상당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결승전 경기벽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월드컵을 치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경기벽입니다. 네, 첫 번째 루트부터 이렇게 난이도가 있다면 앞으로 있을 과제의 난이도가 어떨지 갈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경기 전에 이번 경기의 루트를 갖다가 총 책임을 맡았던 박희용 루트 세터장의 말에 의하면요, 이번 경기의 테마는 파워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파워보다도 조금 더 그 균형 감각을 요하는 그런 루트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박희용 루트 세터장의 얘기에 의하면 그 균형 감각마저도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에게 엄청난 파워가 지금 그렇죠. 필요한 예, 굉장한 루트라는, 스트레스예요. 네, 민현빈 선수 이제 첫 번째 시도를 실패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도를 시작을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걸 본인도 느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시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볼륨 구간이 거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첫 번째 루트 같은 경우는 그 스타트 홀드부터 마지막 탑 홀드까지 전체가 다 볼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저 볼륨이 더군다나 지금 검정색 볼륨이라서 지금 이곳 현장의 날씨가 굉장히 무덥지 않습니까? 네. 또 선수들한테도 굉장한 스트레스일 거예요. 저 볼륨이 굉장히 많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검은색이라서 특히나.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은 볼륨을 두 번째 시도도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요, 민현빈 선수. 근데 두 번째 시도에 그래도 민현빈 선수 보너스 홀드까지 획득을 했어요. 네. 이 볼더링 경기에서는 이 보너스 홀드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네. 볼더링 경기에 점수를 갖다 나누는 기준은 마지막에 있는 완등 홀드를 누가 적은 시도만에 잡았느냐. 예. 그리고 그 홀드 잡은 숫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보너스 홀드를 획득한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현빈 선수, 그러면 일단 보너스 홀드는 획득을 했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할 텐데요. 네, 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현빈 선수. 과연 이번에는 완등을 할 수 있을지. 지금 그 대략 1분가량 남았는데요. 네. 지금 세 번째 시도에서는 완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시도에서 아쉽게 완등을 잡고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뭔가 지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시도가 완등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민현빈 선수. 그리고 또 특히나 민현빈 선수한테는 지금 이제 50여 초 남았는데 그렇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 좀 거의 위험하죠. 마지막 네. 시도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마지막까지. 그렇죠. 완등홀드. 지금 왼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두 손 모으면서 완등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민현빈 선수. 세 번째 시도만에 지금 완등을 했고요. 그리고 보너스 홀드도 획득을 했습니다.